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공주시 중학동, 네, 일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주 반죽동 단간지주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저기 보면 고양이가 있죠? 네, 고양이도 이곳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네, 도망가지도 않고 멀리 쳐다보는 게, 네, 고양이의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대통사지라고 이게 자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백제시대 대통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대통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가, 그리고 공주 중동석조, 공주 반죽동 석조 등이 확인된 곳입니다. 보물 제150호로 지정된 공주 반죽동 단간지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사라는 것이 현재는 없고요. 다만 삼국 육사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나라 황제를 위하여 웅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주죠. 공주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대통사라고 하였다는 참관 기록이 있습니다. 공산성에서 최근에 대통사 명문이 새겨진 여기 있네요. 벼루가 이제 되었네요. 대통사는 문헌기록 그리고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백제시대에 중요한 사찰로 이제 자료로 이제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527년을 전후한 운진도읍기에 창건된 백제 사찰의 존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고요. 단간지주 주변 지역에 대해 1999년 발굴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은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공주사대부고, 공주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공주교대 이런 쯤에 대통사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사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웅진도읍기의 백제 사찰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꽤나 높죠. 3.3m 정도 되는데요. 이제 딱 알맞게 균형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사찰에 가면 사찰의 깃발인 당을 달거나 야외 법회 때 계부를 걸기 위한 일종의 지탱하는 돌기둥이에요. 단간을 지탱하는 돌기둥이다. 네, 대통이란 글이 이 부근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돼서 대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간지주는 받침돌에 새겨진 안상을 조각한 수법을 보니까 아무래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걸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간지주는요, 이제 큰 사찰 이제 전시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 보면 이제 팔공사의 동화사가 있죠. 팔공총림 동화사. 거기도 보면 단간지주가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찰의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사가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물재 150호고요. 높이는 329cm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커피도 맛있는 거 있으니까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이곳에서 좀 산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다음번에는 공주의 더 다양한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